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대통령 임기 뭐 1년여 남겨놓고 이제 말기가 되다 보니까 여당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청와대에 제안하는 뭐 그런 양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 새로운 이제 당 대표가 바뀌고 또 부동산 특위까지 출범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줄여가면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 불만을 키워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단기 4년짜리 단기와 아파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부동산 시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 혜택 전면 폐지, 손바닥 뒤집듯 주택 정책 갈아치워. 예, 이게 이제 헤드라인 뉴스인데,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책이 나오는 건지,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건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적어도 이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습니다. 집값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은 전혀 무시하고 자꾸 뭔가에 어떤 세금 부담을 줘서 나오게 하는 약간 벌칙성이라고 할까요? 그 불만을 그래서 키워가는 거죠. 민주당이 매입 임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합산 배제 같은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있다는 데다. 그것은 이제 2018년 9월 13일 날 일명 9.13 대책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그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도 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매도를 할 때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중과가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을 등록을 하면 종부세도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새로운 주택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 타깃이 아니죠. 그건 타깃이 아니죠.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데, 그것도 아파트랑 지금 단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결국에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이게 대상인데, 과연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파트 위주로 올라가서 빌라를 끌어올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세를 올리는 건데, 아파트가 안 되는데 굳이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나는 이게 이 정책을 내놓으신 분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잘 알고 내놓는 건지, 무조건 그냥 때려잡기식으로 내놓는 건지,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가 갭 조작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아파트더라. 그래서 아파트를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아예 없애야 된다. 오피스텔 다세대 그거 없애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그러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 임대를 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되고 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안 되니까 의무 임대 기간만 되면은 종료시켜버리고 더 이상 혜택을 안 주겠다. 그런 겁니까? 뭐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뭐 6개월인가가 지금 나올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시켜버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얘기. 너무 이 정책을 벌칙성으로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도 나옵니다만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 작년에 그렇게 자동자진 말소시켜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서 매도 매물이 많아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그런 작전이었는데, 46만 8천 가구가 나왔는데 실제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거래된 주택은 1만 1천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실제로 46만 8천 가구가 나왔는데 1만 1천 가구밖에 정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그걸 노렸는데 또 안 나오면 도대체 그 다음 단계를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아파트 부분이 이미 자동 말소 내지는 폐지가 이제 된 건데, 왜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굳이 지금 그게 집값 뛰는
어떤 대장주가 아닌데 그걸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 그 회의에 나온 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자녀 의무 임대 사업 기간에만 적용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 없이 정상 과세. 그러니까 이제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종부세 합산시켜버리겠다. 자, 이 얘기입니다.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이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장기 임대 주택도 등록이 말소된 뒤 6개월만 인정하고 이후에는 정상과세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말소된 다음에 8년짜리다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된 10년짜리다 그러면 10년까지만 주고 딱 만료가 된 다음에 6개월 내에 팔면은 일반과세, 그 외에 팔면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중과를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종부세 합산 대상을 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자마자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 매수자가 누가 이런 어떤 빌라나 오피스텔을 갖다가 과연 그 매물이 한 번에 나오는데 정상적인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굉장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양도세 완화,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지금 9억까지인데 12억 원으로 높이겠다. 이거는 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뛰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으로 잡는 것은 2008년부터 13년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시 가격도 급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2억으로 높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대신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나름 고가 주택 양도세 차이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차이 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최대 10년에 80%, 거주 40년, 보유 40년에서 80%까지 되는데 그걸 60%로 줄이거나 40%로 구간에 따라 줄이겠다. 그러면요 1세대 1주택도 한 집에 오래 못 삽니다. 양도 차익이 많아지면 팔고 이사를 가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오히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강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무슨 예,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아, 참 뭐 이렇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 아무튼간에 이건 이제 여당에서 이걸 확정을 해서 정부가 조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과 다른 거는 청와대에서 정부 가처, 구토교통부나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 청와대의 어떤 비서진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 주도권이 당으로 왔다. 이제는 뭐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당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예, 여러 가지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 최종은 아닙니다만 이제 조율을 해서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끼임은 예, 청와대보다 여당, 예, 민주당이 지금 입김이 더 세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이 그래도 조금은 더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는데 예측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